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엔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점제가 시행됩니다. 대학교처럼 특정 과목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 자격이 생기는 건데요. 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교실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퓨터를 활용해 건축물을 그리는 수업 시간. 허선무의 건축물 만들려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동화 속에 나오는 건축물을 만들어도 돼요. 학생들이 마주 앉거나 여럿이 둘러앉아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교실은 쉼터가 됩니다. 책을 읽거나 그림을 보고 서로 대화도 나눕니다. 교실은 공부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뭐 공부해야 된다는 느낌도 없는 것 같고 좀 더 편안하게 휴식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 같습니다. 2025년 고교 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다목적 교육 공간입니다. 기존의 미술실과 정보실 등의 출입문과 창문, 복도를 없애 공간을 개방하고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협력 수업, 융합 수업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험과 체험 등 복합 수업과 토론, 동아리 활동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자율 동아리 같은 것들도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멘토멘티 활동도 다 하고 있고 야간에 진행되는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캠프 운영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4년 앞으로 다가온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에 발맞춰 단순히 수업만 하던 일률적인 교실의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